거기 앉아있는 너. 집에 있느라 많이 힘들지? 내가 그만 와라. 일어나, 같이 운동하자. 야, 살이 너무 쪘어. 어떻게 생각해? 동작은 숄더 프레스입니다. 팔뿐만 아니라 어깨 라인도 정리해주는 동작인데요. 두 손을 하늘 높이 번쩍 들어준 상태에서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손을 쭉 만세 해준 상태에서 팔을 90도 각도로 쭉 내려주세요. 이렇게 팔을 내려줄 때는 어깨를 뒤로 돌려서 내린다라는 느낌으로 내려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호흡에 신경 쓰면서 후. 자, 이제 딱 절반 왔습니다. 힘내서 다섯 개 더 해볼게요. 팔을 내릴 때는 각도가 직각이 되도록 신경 쓰면서 쭉 내려주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거울을 보면서 양팔의 수평이 맞는지 계속 체크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몸통은 고정된 상태로 팔꿈치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팁 한 가지. 집에 덤벨이나 생수통이 있다면 들고 하시면 운동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영상처럼 맨손으로 운동을 진행해주세요. 상체 운동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멋진 복근을 만들 수 있는 복근 운동. 두 번째 동작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바이시클 크런치 동작 10회 가보겠습니다. 왼쪽 한번 터치, 오른쪽 한번 터치, 이렇게가 1회 동작입니다. 두 손을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 무릎에, 왼쪽 팔꿈치를 오른쪽 무릎에 교차해서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목에 과하게 힘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목이 아니라 상복부를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슬슬 힘드시죠? 이 동작은 복근과 함께 옆구리 살도 빠진다고 하니 쉬지 말고 열심히 해줍니다. 운동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동작을 해주셔도 됩니다. 복근 운동이 이렇게 끝나면 아쉽겠죠? 추가로 크런치 동작을 10회 진행합니다. 흔히 아시는 윗몸 일으키기와 유사한데요. 배가 굉장히 땡기실 거예요. 시접을 할 때처럼 완전히 다 올라오지 마시고 상복부의 힘을 이용해서 반 정도만 일으킨다는 느낌으로 올라와주세요.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주시고 마지막 열 번째! 세 번째, 예쁜 다리 라인을 만들 수 있는 하체 운동! 마지막 동작은 스쿼트입니다. 10개씩 두 세트를 진행해 줄 건데요.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 후 발끝이 바깥을 향하게 둬주세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스쿼트를 할 때 주의사항은 앉으실 때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한다는 건데요. 무릎을 컨트롤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오리궁둥이처럼 엉덩이를 쭉 뒤로 빼주시는 겁니다. 스쿼트는 하체 운동이지만 상체 자세에도 신경 써주셔야 해요. 앉을 때 허리가 C자 형태로 커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팔을 앞으로 뻗어주세요. 자, 마지막 열 번째! 마지막 열 번째 동작에서는 10초 버티기를 해줄 거예요. 일어나시면 안 돼요! 허벅지 안쪽 근육이 자극되는 걸 충분히 느끼시면서 10초간 버텨주세요. 화이팅! 자, 바로 두 번째 세트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세트도 마찬가지로 10회 진행하고 마지막 열 번째에 10초 버텨줄 거예요. 자, 여러분,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 느껴지시죠? 그동안 집에서 앉아만 혹은 누워만 있느라 약해진 다리에게 신세계를 보여주세요. 여기서 팁 하나! 올라올 때 반동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발바닥으로 매트를 꼬집는다는 느낌으로 단단히 서서 올라오실 때는 발 뒤꿈치에 힘을 주면서 올라와주세요. 손은 영상처럼 앞으로 뻗으셔도 되고 깍지를 끼거나 어깨에 가지런히 올려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어깨가 올라오지 않게만 주의해주세요. 정말 정말 마지막 지옥의 10초 버티기! 힘든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버팁시다. 허벅지가 실시간으로 얇아지고 있다. 꼭 한번 믿어봅시다. 짠! 자기야. 자기야 죽은 거 알지? 예쁜 말로 욕해주면 안 될까? 야 이 뽀로로야 나 너무 힘들어 포로리야 하세요 정말 포로리야 일어나.